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강의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당초 32강 본선 진출자가 8명에 불과해 전망이 어두워 보였던 한국은 그중 7명의 선수들이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린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경기는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한국은 강동윤 9단, 이동훈 8단, 신진서 6단, 강승민 5단이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행을 결정지었고 본선 32강 최종일 경기에선 박정환, 이세돌 9단과 변상일 5단이 승리를 기록하며 16강행 막차에 올랐습니다. 한편 32강에 수명의 선수가 대거 진출했던 중국은 그중 9명이 살아남아 이번 삼성화재배 16강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국후 바로 열린 16강전 대진 추첨 결과 이동훈 8단은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과 박정환 9단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위빈 9단과 16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의 본선 16강전과 8강전은 10월 4일과 6일 대전에 위치한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에서 신사팀의 7번째 주자 이상훈 9단이 최종 6단에게 승리, 신사팀의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세돌 9단의 경우로 더욱 잘 알려진 이상훈 9단은 알고 보면 신인왕 출신의 실력자. 숙녀팀의 마지막 희망 최종 6단을 상대로 불꽃 튀는 전투 바둑을 선보이며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계속해서 신사팀이 뒤에 많은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네. 좀 운이 좋게 제가 이겼지만 어찌됐건 또 제 손으로 좀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최종 6단은 선웅호, 이홍렬, 나종훈, 김찬우 선수를 내리꺾으며 4연승, 고군분투했으나 이 9단의 벽에 가로막혀 아쉽게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지옥션배는 신사팀의 참가 연령 기준을 만 45세에서 만 40세로 대폭 낮추고 상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계획했는데요. 서봉수 9단의 초반 대활약으로 새롭게 참가한 젊은 신사들의 활약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서봉수 9단의 9연승에 선웅욱 9단의 2연승과 이상훈 9단의 마무리까지 더해지며 신사팀의 완승. 이로써 신사팀과 숙녀팀은 통산전적 5대5 동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12, 13라운드가 지난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1년 대장정의 막바지에 접어든 내셔널 바둑리그. 강팀의 질주는 계속됐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드림리그의 화성실, 매직리그의 전남이 2승을 추가하며 리그 선두를 지켰고 경남 한림건설과 경북 한국광물 역시 2승, 리그 2위를 기록하며 추격의 끈을 바짝 조였습니다. 반면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강원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비아체, 인천 SIC는 고향 투어에서도 반전을 꾀하지 못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정규리그 성적을 통해 드림리그와 매직리그 상위 4개 팀, 총 8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승부를 겨룰 텐데요. 상위 4팀의 윤곽이 드러난 드림리그와는 달리 매직리그는 1위부터 7위까지 단 1승 차이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향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단 4게임만을 남겨둔 2016 내셔널 바둑리그. 마지막 강원 투어는 오는 10월 1일과 2일 강원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대로에 바둑이 물결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6 서울 차 없는 날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바둑축제가 9월 25일 세종대로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담연기 행사인 서울수담 1000을 비롯해 인기 기사들의 팬사인회와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올스타전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담연기 참가 희망자는 한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탄생한 4명의 프로기사에게 입단 면장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6일 한국기원 4층에서 2016 하반기 입단자 면장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2016 첫 여자 입단 대회에서 20.5-1의 경쟁률을 뚫은 장혜령, 김민정 초단과 9월 영재 입단 대회로 입단한 김동우 초단, 지역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 입단한 권효진 초단이 이날 면장을 받고 프로의 세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기원 박충훈 부총재는 새내기 기사들에게 한국 바둑을 빛내는 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GF 리테일 CEO 오지명을 맡고 있는 최정입니다. 아, 그때 제가 태어 시합 때문에 중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듣고 너무 좋아서 막 이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쳤던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도 치고요.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되게 놀랬던 게 백재현 감독님하고 사실 친분이 별로 없어서 되게 놀랬거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제가 여자리그 할 때 심판을 자주 하셨는데 그때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두고 싶었던 대회라 너무 떨리고 좋고요. 저한테 바둑리그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도 이룰 수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깨는 그런 기회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스로도 바둑리그를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둑리그가 정말 좋아요. 막 나열하면 변명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날에 LG배 16강을 치르고 왔고요. 그리고 그 당일 아침에 여자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뒀어요. 그러고 저녁에 바둑리그 개막전을 뒀는데 솔직히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나는 네 실력을 믿는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시합에서도 계속 1회전 탈락도 하고 연습 바둑에서도 계속 지고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바둑리그를 준비하면서 되게 의욕도 생기고 너무 막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을 때는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또 팀 승리도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뽑혔을 때 팀원들이 좀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그랬을 텐데 팀에 도움이 됐다는 것도 기뻤고요. 즐거웠어요. 임준상 선수랑 볼 때는 제가 첫 승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게다가 또 워낙
워낙 강자시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뒀던 게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못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물려보겠습니다. 저희 신생 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뭐 편의점, CU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챙겨주시고 분위기 메이커가 그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좀 활기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수들도 힘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실에 가면 즐겁습니다. 목표는 항상 두 눈판을 다 이기는 건데요. 승률 60% 이상은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